예, 둘, 셋, 네 개 정도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전에 했던 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경사면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놓긴 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앞 놓거나 낮거나 얘하고 얘는 서로 반대의 어떤 개념일 것이고 얘하고 얘는 얘가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됐냐는 또 반대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경사면은 사실 네 가지지만 크게는 두 덩어리로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2번 그러니까 발끝 내리막의 경우를 설명하는 건 좀 전에 했던 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그냥 이것도 아까처럼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서 해보세요. 자, 그대로 평소대로 그냥 쳐보세요. 한 10개 정도를 그냥 계속 쳐봐요. 그냥 쳐봐. 그냥 10개 정도를 계속 그냥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자꾸 보세요. 그냥 평소라고, 평지라고 생각하는 기분으로 그냥 계속 쳐보는 거예요. 쭉 쳐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관중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이 날아가는 화면을 다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관중들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대로 돌려서. 자, 제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나요 지금? 어떤 실수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슬라이스가 나죠. 그 다음에 또 탑핑이 계속 나죠. 자,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전에 경우를 보면 가까워졌으니까 채가 먼저 지면하고 닿아버림으로 해서 뒷땅이 났다면 이번엔 뒤집어서 멀어졌잖아. 그러니까 공의 터치가 안 되고 자꾸 탑핑이 난다는 거죠. 내가 머리를 때리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탑핑을 방지해보자. 아까 뒷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옮겼잖아요. 이쪽으로. 이번엔 탑핑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채를 조금 길게 잡아야 되겠지. 다시 얘기하면 평소에 이렇게 잡던 사람이면 좀 끝을 잡는다는 기분으로 좀 잡아야 될 것이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탑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자세를 낮추면서 조금 더 주저앉는 듯한 기분으로 한다. 그러면 일단 탑핑이 안 날 거예요. 자, 그 조치를 하고 우선 몇 개를 쳐봅니다. 그대로 약간 길게 잡으면서 약간 주저앉는 듯한 기분으로 그대로 쳐보고. 자, 이제 탑핑은 안 나죠. 자, 그 조치를 첫 번째 취해야 한다. 그대로. 자, 지금 그대로 공의 위치는 아까는 이렇게 섰다 그러면 약간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에요. 이 경우는 많이 옮겨서는 안 되는데 약간은 왼발 쪽으로 놓는 듯이 쓴다. 그 다음에 채는 좀 길쭉하게 잡는다. 약간 자세를 낮춰서 탑핑이 안 나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공을 쳐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가지면 좋으냐면 치면서 헤드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고 몸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99% 탑핑이 나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샷을 할 때는 위에 천장에 이렇게 뭐가 받쳐있다는 이미지를 가지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들고 일어나면 안 된다. 이 샷의 실수는 대부분 다 머리를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방지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 자, 보세요. 약간 왼쪽으로 공을 놓고 머리 위에 뭐가 딱 받쳤다는 느낌을 가지고 조금 주저앉고 그 다음에 채를 좀 길게 잡으면서 그 상태에서 똑같이 그냥 풀스윙을 합니다. 쭉 합니다. 자, 그리고도 슬라이스가 약간씩 나죠. 지금 제가 치는 걸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좀 전의 경우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오저준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쭉 설명을 이어서 드리면 아, 탑핑이 잘 나는구나. 이런 경우는 탑핑이 아주 쥐약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왼발 쪽으로 약간 놓으면서 채를 약간 길쭉하게 잡으면서 조금 앉고 좀 주저앉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천장에 뭐가 받쳤다는 이미지를 갖는다. 그런데 치고 나면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 그러면 서 있던 데서 약간 왼쪽으로 틀어쓴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지까지 가지 않겠냐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머리에 받친 이미지를 갖는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됐어. 오케이. 약간 왼쪽으로 와서 이렇게 갈 것을 상상하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풀스윙하고 똑같은 구질로 공을 친다. 아셨죠?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시면 얘가 쉽고 얘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리고 같은 경사라면 이렇게 한 25도 기운 것과 이렇게 25도 기운 것을 비교해보면 얘가 같은 25도 기운 데서 이렇게 보내려고 그러는데 약간 훅성이 난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약간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얘는 요 정도 각도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벌어져요. 더 벌어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서 있을 건데 이렇게 훅이 날 거니까 약간 들어섰다 그러면 얘는 약
그 같은 경사라고 하더라도 두 배 정도는 더 돌아서야 돼.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더 난다는 거지. 같은 경사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난이도로 보면 얘가 오히려 쉽고 얘는 조금 더 어려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발 오르막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초기화하시고.